그냥 이렇게 해놓고 삽니다. 이야, 아유, 좋은데요? 6년 전 산에 들어오겠다 마음먹고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요. 자연이는 엄마 품처럼 포근히 안아주는 이 지형에 반해서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를 잡게 되셨대요. 이 집을 그 지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6년 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네. 예. 텐트 치고 딱 텐트 치고 텐트 치고 이제 그 자면서 이제 저쪽부터 이제 짓고 이제 그 뒤에 뭐 해수로는 한 2년 걸렸지. 그래서 혼자서 이 상태까지 어. 오는 데까지 그렇죠. 자연이는 38년간 중장비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요. 그때 건설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억을 더듬어 이 집을 만드셨대요. 거침없는 성격답게 집도 아주 개성이 넘칩니다. 그때는 사람이 네.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흥분이 되죠. 집을 짓는 뭐 어떻게든 여기서 산 속에서 자연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꿈 네. 때문에 네. 뭐 밤에 잘 때는 야 저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. 네. 눈을 감으면 네. 막 입체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막 집이 지붕에서 봤다가 저도 지금 눈을 감으니까 막 집이 보여요 막 꿈에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저 여기 이제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저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벽을. 네. 고추를 갖다 태양초로 네. 말리려고 네. 하우스 온실 같이 맺는 거예요 처음에. 아~ 고추를 따가지고 말리면은 3-4일 되면 다 말라버려. 꿈에까지 나올 정도로 매일 이 집만 생각하셨대요. 죽은 나무들을 이용해 만든 아담한 집. 창문은 고운 고춧가루를 얻기 위해 아크릴로 만드셨답니다. 이쪽이 이제 내가 기거하는 데예요. 어, 침대 있는데요? 집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공간이 이 침실인데요. 벽에서 황토가 떨어지지 않게 초배지도 아주 꼼꼼히 발랐고요. 통나무를 넣어서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신경 쓰셨다고 합니다. 아, 이게 침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? 예. 저 같은 사람 앉아도 안 무너지겠죠? 아유, 튼튼해요. 아유, 뭐 끝도 없네요. 대패질 해가지고 내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. 아, 이게 나중에는 뭐 평상을 해줘도 되고. 아, 네, 맞습니다. 예. 예. 저 잠깐만 한번 누워봐도 괜찮습니까? 예, 누워보세요. 예. 아주 뭐 아니, 그, 경치가. 예, 아버님이 예. 느끼시는 거 한번 예. 좀. 아하! 밤에는 별도 보일 거 아닙니까, 아버님? 그렇죠. 와. 별도 보이고 뭐 다 보이죠. 여름 되면 또 반딧불이도 또 날아다니는 거. 아, 정말. 아,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. 아, 그니까요. 생각만 해도 좋네요. 그리고 침실 한편에 자리 잡은 건 산에서 직접 캐온 것들로 담근 건강주인데요. 야,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. 어우, 이건 뭐예요, 다? 이거는 이제 도라지. 네. 여기 내 산에서 한 바위 틈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내가 판 건데 와. 한 30년 큰 것 같아 키워보니까. 이거는 이제 산마인데. 아, 산마. 키워보니까 한 50년 정도 큰 것 같아. 50년? 와. 1년에 뭐 요만큼 바위 안 크니까 한 50년 정도 큰 것 같고. 네. 이걸 그 아버님께서 드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? 아니 진짜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. 아. 내가 봄 되면 이제 오셔가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이런 놔두고 있는 거지. 노후에 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. 아, 효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이 땅이고 집도 다 부모님 모시고 이래서 이제 살고 그 하려고 한 건데. 조금 더 뭐 한 몇 년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 사람이. 이 산에 살겠다 결심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워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집을 짓고 약초도 공부했습니다. 하지만 2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이 산에는 사무치는 그리움만 남았습니다.